예, 뭐 저희들이 앞에 오전 중에 재벌 개혁과 공공적 민주 경제 재구축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세션은 환경 생태 및 안전 사회 재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세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017년 새민주공화국의 설립과 관련돼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심포지움을 열고 있고, 그래서 이 심포지움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혹은 오늘 발제하는 텍스트가 최종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자와 플로어에 계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완성된 정책 제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인물 위주의 선거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선거로 유도해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촛불 집회에서 드러났던 민의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정말 2017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권은 국가 개조 수준의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임기 동안에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에 다루게 될 환경 생태 및 안전 사회 재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 위주의 그 정책을 그대로 지난 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수출 드라이브,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써왔고,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비교적 각종 이제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도입했던 그런 시도에서 그럼 더 벗어나면서 다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구조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환경 문제라든가 혹은 생태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혹은 각종 이제 산업 재해가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 산업 안전 문제,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이제 산업화 위주로 치우쳐 오면서 자연이 파괴돼 나가고 했던 문제, 혹은 그 속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속에서 등한히 했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원전 문제를 통해서, 하여튼 기존의 어떤 정책적 오류를 저질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네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부나 산업자원부, 원전과 관련된 산업자원부나 이제 원전안전위원회 혹은 지금 산업안전과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나 혹은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특히 지속 가능한 기술이나 혹은 대한농업과 관련돼서 농림부가 관련돼서 한번 논의가 저희들에게 될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토론자분께서 급히 1시 반에 다른 모임이 있다고 하셔서 약간 그 발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백도면 교수님께서 직업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원전 문제, 그리고 대한 농업 정책,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있고,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두명 교수님으로부터
직업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받은 백종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재무를 굉장히 간략하게 너무 내보시고 생각이 작동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많이 담지는 않아도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직업 안전 보건 분야의 문제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만 이렇게 또 새롭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것도 기록됐던 문제이긴 한데, 그동안에 정부든 전문가든 엘리트든 아니면은 어떤 사회 원로든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이 이 실제 내용을 갖추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권위에 포장된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권위에 포장된 거짓말을 실제로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권위에 포장된 거짓말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직업안전보건의 정책을 새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조금 다시 봐서 다음 정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선 같은 생각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문제인데요. 내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네 번째 문제까지 A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 내지는 이제 소위 거부권이라고 해서 행동할, 거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고,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제가 갖추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적인 용어로 치장된, 내지는 그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든, 엘리트든, 아니면 다른 사회 원로든 하는 사람들의 권위로 포장된 그런 권리들이었지, 실제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정보 제공도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알 권리라 하면 실제 그에 알고 동의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권리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의의 실질적인 내용과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걸 만들 수는 있는데, 또한 이 알 권리가 워낙은 이제 그 물품을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정리해서 팔 때 내지는 어떤 수입해서 공급할 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그치는 굉장히 피상적인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청에서 사내 하청할 때 내지는 그러한 그 공정을 바깥으로 외주를 줄 때, 이때 사실은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이 실제로 보장이 되는 정말 취약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 그게 동의의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여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여할 권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뭐 산안위원회 등을 포함한 이제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게 정보를 얻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 활용하는 과정,
그 과정에 실제적인 선택권,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돼. 그 과정과 선택 내지는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선택 결정에 그 이 참여가 없으면은 그게 실질적인 참여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장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내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험법상에 위험 작업에 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 번도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에 문구는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행동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 작업자가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고지와 함께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이 고지와 보장이 될 수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임산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임산부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잠시든 아니면 어떻게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를 받고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행동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내용을 갖춰야 되고, 책임 구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권리들에 있어서 알 권리에 동의를 못 얻었다든가, 참여할 권리에 있어서의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다든가, 거부할 권리에 있어서의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 마치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따른 기업에 있어서의 재해, 직업 등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내지는 책임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해롭진 않지만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드립니다. 예예. 예. 그러면 최민석 국장님께서 토론을 몇 분 시간이? 5분. 5분이요? 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입니다. 제가 별도로 토론문을 제출하지는 못했는데요. 다행히 자료집에 보니까 112쪽하고 114쪽에 오후 토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노총이 토론자로 오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이 좀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112쪽하고 114쪽에 안전과 관련한 게 그냥 간단하게 제목 수준이지만 정리되어 있어서 이제 잠깐 저희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뭔지는 좀 그냥 별도로 토론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백 교수님께서 그 전통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파트에서 얘기되고 있는 알 권리, 참여권, 거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해마다 산재 사망 노동자가 매년 2,422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보다 그 명당 비율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제기되고 드러나고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노동자가 죽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 일터의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엔 시민의 죽음으로 피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구미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연속해서 굉장히 큰 재난 참사를 겪고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굉장히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가 메르스 확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터의 안전 문제가 결국은 지역, 그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 내지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의 문제까지 도 다 직결되고 있어서, 사실은 일터의 안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안전사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중요 주제 중에 하나인 원전이나 환경농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지나치게 그 사고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하청산재 문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중대재해의 상당히 많은 비중이 하청노동자이고 큰 사고로 해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용구조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한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습니다. 기계, 화물, 퀵서비스, 택배 굉장히 위험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이분들의 안전은 아무런 장치도 없고 사실은 통계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터에서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고용 구조가 바뀌고 또 산업 구조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고용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일터의 안전 문제가 좀 이제 보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계속 방치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터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게 이제 사회 안전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추모해 주셨던 것이 구의역 참사였습니다. 구의역에 19살 어린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한 건데요. 그 주요한 원인이 이제 외주화의 문제였는데 결국 이제 승강장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아주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산업구조도 서비스 산업이나 각종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그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이제 개혁 과제가 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로 잠깐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는 앞서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여권이나 아니면 알 권리나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요. 그에 앞서서 이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제기하고 있는 바는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외주화가 된 부분이 있다라면 원청이 확실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 일터의 안전이나 그 다음에 그 안전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업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도 안 하고 인력도 배치도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뭐 앞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대 사고가 났을 때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기업이 안전과 관련해서 투자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의 그 일터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좀 추가적으로 아까 여러 노동자들의 고용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뭐 알 권리 참여권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법의 문구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수많은 적용 제외 대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많은 특히 그 중에 상당한 노동자들이 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받고 또 산재보상도 적용받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그 개혁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위험 사회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앞서 그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민의 생명 안전 업무와 직결되는 것들은 외주화가 좀 중단되고 인력이 좀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분야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마련이 필요한데 그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과 관련한 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많은 사고들이 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완화되면서 그 규제가 무너지고 그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그럼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가 좀 재검토되면서 그 기업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그 좀 기본적으로는 일터와 사회의 안전이 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바탕 속에서 백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알권리 참여 권리 작업 거부권 이런 것들이 그 바탕과 함께 맥락을 이뤄나가면서 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노총의 최명선 안전부장 일터에서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터질 경우에는 기업 살인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위험의 위조화를 대비하고 파출판제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노동자 전체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최명선 국장님께서 굉장히 바쁜 관계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국장님 보내드리고 박수로 감사하다는. 예.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저희 진행 순서는 먼저 제가 원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찬 교수께서 대한 농업 정책의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학회의 발표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 농업 정책의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대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상수 소장님께서 환경 문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뭐 시간은 지금 가능한 제가 잘 지켜야 되는데 한 15분 발표하고 그 발제자들, 토론자들은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 플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전 문제는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뭐 전체 분위기가 그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이은 원전 사고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상 다시 이제 각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다시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각 국가들이 기존에 취했던 입장을 전부 다 바꿔서 대체로 이제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탈핵을 결정하는 형태로 갔던 것이죠. 탈핵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가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선거나 국민투표를의 형태를 취하면서 탈핵을 다양한 형태로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미 원전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국가들, 예를 들어 덴마크,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등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원전을 일부 재도입하려는 경향, 원전 도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원전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스라엘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헝가리, 체코, 멕시코 등등도 노 원전을 건설하거나 혹은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철회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렸었고 또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은 이제 완공은 하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독일이나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등은 탈핵 결정을 했던 국가들이고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시민 대토론회나 국민투표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또 에너지 수요 관리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국이나 중국, 인도,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슬로바키아, 파키스탄 등등은 사실상 이 각 국가들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인데요.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에너지 충당을 위해서 원전을 증설을 하는 이런 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이제 이 원전 르네상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 후쿠시마 핵 재앙이 그 한국이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에 나서면서 원전을 더 증설하는 정책을 해왔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원전 정책이 지속되어 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9월 12일 날 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은 월성 원전에서 2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1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뒤에 50분 후에 또 이제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진을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도 여진이 565회나 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원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더 이상 원전은 지어서는 안 된다. 신규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노후 원전은 이제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원전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폐쇄해가는 그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가능한 올해가 탈핵 원전이 되는, 다시 말하면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이제 신규 원전 지금 짓고 있거나 혹은 질 계획인 것들을 전부 다 중단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을 밟고 또 노후 원전도 폐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수명이 이렇게 지금 30년 혹은 40년의 원전 수명들이 있는데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들은 바로 폐쇄 조치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또 우리가 탈핵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그런 탈핵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정책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순으로 지금 오늘 저희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서구 각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탈핵 로드맵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감축한다고 하는 외형을 내놨지만 실제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나 전력 예비율을 부풀려서 결국 현재 25기인 25.1기가와트인 그 2체 3.1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엔 43기가와트로 두 배 이상 늘려자 보면서 신규 원전의 증설을 이제 정당화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 원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전 3기를 준공하고 또 영덕 3척에다가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는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 한국형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영덕과 삼척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이제 항의 의미에서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압도적인 다수가 원전 유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이 속에서도 정부는 이제 그 이 세계적인 조류와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른 원전 증설 계획을 그대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나온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신규 원전 증설 계획을 13기로 늘려 잡음으로 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이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설계 수명이 30년으로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10년 연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와 달리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는 1986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이전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그 반핵 운동이나 그 탄핵 운동이 그렇게 본격화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40여 개 환경 시민 단체들이 반핵 운동을 했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주장을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8년에 수립된 그 초기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도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까지 그대로 연결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회의원들도 2012년 초에는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또 탈핵 기초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이것은 이제 여론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이제 기초의회 의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고 이 속에서 탈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들어왔었지만 실제 의회에서는 이런 탈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들어가는 정당은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야당이 통한 민주당이 사실 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기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나갔습니다만 야당이 통한 민주당이 사실은 이 원전 위험이나 원전 폐쇄의 탈핵을 쟁점화시키는 그런 정치 쟁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이제 녹색당이 2012년에 창당을 해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이제 원전 폐쇄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19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 해서 이것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일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원전 더 이상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 탈핵으로 가는 로드맵을 적어도 이번 대선 국면 안에서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탈핵으로 갈 경우 이 원전 기존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전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과연 재생 가능 에너지가 기존의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대체할 수 만큼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단순히 이제 탈핵 기존에 있는 원전을 폐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이제 필요한 전력분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수요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에너지 전력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적
전력 요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예산 배분을 통해 적절히 수요 관리를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도록 또 에너지 그 이용을 효율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병행함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생 가능,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탈핵 로드맵을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탈핵 로드맵은 이제 그 2015년에 그 12월에 체결됐던 그 파리 협정에서 그 이제 우리가 신기후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이 제시했던 안이 2030년에 매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이 있어요. 여기에 맞추어서 사실은 연계해서 탈핵 로드맵이 이제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에너지 소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소득과 에너지 소비의 탈연동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만 달러에서 만 오천 달러 즈음에 이르면 소득과 에너지 소비의 탈연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2만 달러가 넘어서 있잖아요. 이런 2만 달러가 넘어지면서 사실 에너지 수요의 증가폭이 현재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나 등등에서 사실상 이런 탈연동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13년과 2014년의 전력 소비 증가율을 2.9%하고 34%로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에서는 현실에서는 이제 1.8% 0.6%로 이 에너지 증가율이 둔화되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7차 그 전력 수급 그 기본 계획에서 그 정부는 이제 그 연평균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원전 추가 건설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6차 계획에서 사실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던 것이 유보되었던 4기하고 7차 계획에서 원전 2기를 추가해서 총 6개 원전 추가 건설을 발표하고 들어오는데요. 이 7차 그 여기서도 보면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실제 시행되면서 2015년이 그 시행 첫 해였는데 그때 정부는 여기서 기본 계획에서 증가율을 4.3%로 잡았었는데 실제는 이제 2.4%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증가율도 4.7%로 예측했었는데 11월 말까지 전력 수요 증가율이 사실은 2.6%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력 소비량 수요 증가를 실제 사용량보다 이렇게 훨씬 과도하게 전망을 함으로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전 추가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내놨는데 그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원전 7,451개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현재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총 생산량은 기술적 잠재력의 0.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1.1%에 불과한데 OECD 국가 평균이 지금 9.2%거든요. 평균에 극히 모자라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고 사실 소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이제 대량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해상 풍력 단지라고 보이지는데 이런 해상 풍력 단지 건설에 이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탐라 해상 풍력 단지가 2016년 작년이죠 9월부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는 2022년에 가동될 예정이고 그리고 새만금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에 가동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적절히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그럼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그 김대중 정부부터 실시했던 이제 발전 차익 지원 제도가 있어요. 아, 노무현 제도, 정부가. 노무현 정부부터 실시했던 발전 차익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재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제 의무 할당 제도로 전환을 합니다. 의무 할당 제도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대량 생산, 대량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들 전력 산업 업체들이 이제 그 일정 부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일정 부분 동시에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지고 간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비용 부담을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럴 경우 그 발전 단가가 이제 이 그 에너지 가격에 물리기 때문에 전력 단가에 물려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발전 차익 지원 제도는 그 재원이 그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2013년의 경우 2조 4,851억 원이 되고 올해 이제 4조 1,475억 원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소규모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 차익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로 전환을 할 경우 대체적으로 2028년까지 이걸 집행할 경우 12년 동안 1조 8,4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그대로 활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발전 차익 지원 제도로 전환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이 보면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소규모 이런 발전 사업자들이 매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고 그걸 통해서 계속 발전을 이끌어내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전환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제 에너지 수요 관리에서 그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쪽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돼서는 대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낙후된 산업 부분에서 이제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논의는 그 밑에서 여러분 텍스트를 봐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적 원전 폐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단계적 그 원전 폐쇄라고 하는 탈핵 로드맵은 2012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2030년까지 단계적인 원전 폐쇄를 하자는 정책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폐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 폐쇄된 원전의 평균 수명을 보면 2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이제 25기인데 그것이 지금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상으로 보면은 2029년까지 11개 원전을 추가로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건설 중인 게 이제 5기의 원전이 있는데 이걸 만약 기술적 설계 수명대로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2057년이나 58년이 돼야 그 원전이 폐쇄가 되는 이런 물론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고 했을 경우 거의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설계 수명으로 가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하는 빨리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기 가능한 빠른 대체 에너지로 전환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빠른 원전 폐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하는데 그러면서 내놓은 게 이제 적정 수명 혹은 사회적 합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고 녹색당이 그때 내놓은 게 2030년입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이제 1단계 로드맵상 1단계 과정은 이제 이렇게 신규 원전 부지를 더 이상 선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이 킹골이 이제 5호기에서 8호기, 그 신한울 또 1호기에서 지금 4호기까지 이 건설을 신규 건설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혹은 중단시키는 것이 이제 1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29년까지 기계적 설계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이제 그 12기예요. 이건 그때마다 즉각 이제 폐쇄 조치를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이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그 이 원전 폐쇄한 로드맵이 이제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그 이미 이제 완공된 이제 완공에 가까운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뭐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8기의 원전과 그리고 그 이제 신규 그 석탄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건설을 취소한다고 한다면 취소한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이제 수명을 다하는 그 원전 12기하고 석탄 발전 10기 가동을 중단시키려는다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전력 설비 예비율이 8.5% 32.3%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원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설계 수명 이상의 더 이상 연장은 필요 없다는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연구자 단체인 이제 청년 과학기술자 모임의 연구팀들도 비슷한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2030년까지 이제 단계적인 원전 그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제 3단계로서 2030년에 이게 이제 녹색당의 안이었는데 국민 투표와 같은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13기 원전을 이제 아직 폐쇄 안 되고 있는 나머지 13기 원전에 대해서 폐쇄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은 이제 2050년까지 폐쇄하는 이 안을 놓고 한번 국민 투표를 붙여보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수렴 방식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2030년 결정을 보자는 것이 이제 녹색당 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더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필요 없고 설계 수명 이상으로 원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수명 연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십니다. 거기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설계 수명대로 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원전들이 수명을 다한 것을 이제 폐쇄하고 또 남아 있는 원전들의 설계 수명을 보면 대체로 2034년에서 2057년 혹은 지금 그 신고리 3, 4호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2058년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서 폐쇄 조치를 내리는 결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차기 정부에서 그것을 실제 그 탄핵 로드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의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영찬 교수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변화에 놓여 있고 특히나 이제 농촌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해서 농촌 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사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이 잘 유통될 수 있는 망을 형성하고 또, 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계약 생산 체제를 갖추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나 혹은 직거래 장터나 뭐 등등을 활용을 해서 또 농어촌 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 식량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이것을 차기 정권에서는 출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농어촌이 붕괴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제 요지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이제 농업 강소국들의 경우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그것이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계약 생산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연결이 돼서 이것을 해낼 경우 결국 농가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농업 생산의 규모를 늘림으로 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이를 통해서 농촌 사회가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농촌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62초기에 보시면 그 최영찬 교수가 이 과거에 보면 이제 농산물 소비가 사실은 공급이 되면 소비가 되는 그대로 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농산물 구입 제도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크게 이제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980년대 초까지는 이런 수매 정책에 의해서 실제 그 농민들이 스스로 판로를 찾기보다는 생산만 하면 어느 정도 농산물이 팔릴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속에서 농가가 와이되지 않은 지금 유지가 됐었는데 시장이 개방되는 이런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이제 농가들이 그 시장이 농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현대식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 그 유통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농촌에서 이 유통 시장이 농민들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쪽으로 움직여 갔는가에 대한 시장의 진입 장벽이 생겨나는 이것을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논지를 펴고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유통 시대가 열리면서 대규모 이제 유통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외식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가구 위주의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결국 영세한 규모의 농가들의 경우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가 농가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이것을 고려한 이런 산지 유통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산지에서 굉장히 영세한 이런 그 농가들이 농산물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할 경우 농산물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지만 이들의 접근성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가락동 도매시장 등등이 사실상 이들 작은 규모의 농가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시장 교섭력이나 등등에서 이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교섭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따라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오히려 미래의 그들의 소득 보장이 불확실해져 있고 이런 것이 결국 정부는 뭐 규모화를 주장하고 들어옵니다만 그것이 확장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생산자들을 스스로 소비시장에 요구되는 정기적 대량 거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목관, 영농법인들을 조직하고 또 정부가 이제 생산자와 식자재 구매 사이에서 발생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섰지만 이것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농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니까 이것이 농촌의 인구 감소로 연결이 되면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해서 학교의 과소화 통폐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교육의 불평등까지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도농의 문화 격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규모 농가에게 시장의 접근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생산자 협동조합 형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계약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들이 시장에 소규모, 대규모 지금 대형 소매 유통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판매와 가공을 직접 담당할 규모를 갖춘 이제 사업 조직이 필수적이고 그것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생산자 협동조합하고 그 계약 가능한 계약 생산 체제를 실현시키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의 경우 이 대규모 품목 협동조합을 육성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여기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양돈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협동조합에 의한 시장 직거래가 실제 지금 양돈의 경우에는 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 시장 경쟁력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들어오는 양돈 농가들을 보게 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농업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과 직거래를 통한 대안적 유통구조를 이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이런 친환경 농가들을 위해서 대안적 유통 구조를 확보해주는 다시 말해 직거래 유통 체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이 대형 소매업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소비자들과 직거래 유통 체계를 갖춰나가는 방향으로 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컬 포드 직매장하고 직거래장터 꾸러미 전자 직거래 등 이렇게 새로운 유통 경로를 꾸준히 지금 확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생산자 협동조합이 그 이 농산물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 지배를 할 경우 이제 정부가 품매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하도록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뭐랄까요 이 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직거래 협동조합과 계약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군 급식 그리고 공공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모두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서 특히 이 생산자 협동조합과 계약 생산을 통해서 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식량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복지 지원을 확대함으로 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인구 변화하고 기후 변화, 소비자의 기후 변화, 그리고 생산 변화, 지역 농업 구조 변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식량 계획 수립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고려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은 이제 식량 공급과 생태계 및 국토 보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촌에 대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 저희 주거 환경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들의 복지 증진을 통해서 생활 기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와 소통의 공간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 또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과 근무 조건의 개선 그리고 작은 학교, 작은 교실 등의 핵심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창의력과 인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공공시설 복지관이나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와 방과 후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치의 제도 실시와 의료생협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농어촌 보건소 등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촌의 문화 공간을 확대해서 떠나간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뭐 급하게 발제를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뭐 텍스트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지의 그
정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지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 연구소의 허상수 소장님께서 환경 생태 체제의 재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상수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저의 추진을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또 제가 볼 때는 그 기상시국기가 한 것 중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 촛불집회 쭉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하지 못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87년 체제를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이면의 헌법이 작동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948년 극단적인 광공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어느 국회의원,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한 그런데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굉장히 그 민주노총 안에 보면 민주노총이 제안과 요구를 이제 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지금 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헌법 개정 논의에 앞으로 이 연구자 회의라든지 이런 행동이 어떤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헌법 안과 그 시기를 정하라고 정당들을 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헌법 개정 안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뭐 지방 보육권이라든지 이제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은 뭐 생산의 자유화라든지 상품화 같은 그런 노동의 주장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어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내는 것은 보통 이제 악마가 디테일에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악마는 전체에 강합니다. 전체. 우리가 어제 오늘 하는 것은 사실 가지치기와 같은 그런 뭐 잡초뽑기와 같은 건데 그런데 그, 제가 뭐, 7년 체제나 87년 체제를 더 앞서서 48년 체제를 들먹거리는 것은 바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그 주제는 이제 뭐 환경 생태의 재구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생태가 제대로 됐던 적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생태주의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좀 잘 됐던 체제로 일단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과 같은 시장주의자가 강행했던 그 4대강을 자연으로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그 악마 얘기로 돌아가면 악마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야수들이 어떻게 그 약식 동물을 잡아먹는지 얼마나 그 사냥을 할 때 그 상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수가 사냥할 때 진지한 것처럼 또 그 새누리당이라든지 박근혜 일당이라든지 광공 극단주의 체제 해체를 할 때 시민 행동이 가장 연구자 나의 시민으로서 뿌리 뽑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 뭐 연락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것인데요.
그, 이 환경 생태 체제를 재구축할 때 몇 가지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박사 선생이 그런 전문가인데, 어쨌든, 사전 예방의 원칙. 뭐, 물난리가 난 다음에 아무리 댐을 짓고, 뭐, 죽고 쌓는다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방을 하는, 옆에 이제, 보건 전문가님도 계십니다만, 아무리 그, 뭐 병원을 많이 짓고 의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어떤 그 행정의 원리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역시 그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그 정의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어떤 국가 운영이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 또 이제 협치, 거버넌스 잘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정치, 그것을 강하게 쉽게 하는 그런 이벤 거버넌스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얘기하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와 사회통합 같은 것을 이제 균형과 연결시킨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병렬적으로 이렇게 섞는다는 물리적 혼합 그런 것에 넘어가지고 학적 결합, 어떤 정책 통합을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그런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체제 전환, 정책 전환 또는 이제 어떤 생태적 전환, 에너지 이행.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므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나라, 세계 최고의 그 경제 성장을 일으켰지만 가장 그 치명적인 환경 오염 국가였던 그런 일본. 또 지금 세계 최대의 그 경제 국가. 곧 이제 환경 오염 국가로 전락할 것이고, 그 중국 동해안 벨트에 따라서 생산하는 그 외염과 대기 오염과 그런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직접 그 맛봐야 되는 그런 이웃 중국.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뭐 경쟁하듯 어떤 러시아의 성장주의.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임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어떤 확신으로 등장한 트럼프. 트럼프가 앞으로 하게 될 맨 처음 일은 그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서 했던 기후변화 체제를 폐지하는 일에 제일 앞장설 것이거든요. 그, 그렇게 하는,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하여튼 그렇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맞서서 뭐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환경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지도자, 그런 정책 노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이제 그, 뭐 박근혜도 그렇지만 박근혜를 낳은 이명박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국치, 최고의 국가 시책으로 해서 전 행정부와 뭐 처마다 녹색 성장이라는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고 이제 그게 생겨가지고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한 김상엽이라는 한 언론인이 거기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연설을 한번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초안에 보면은 앞서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런 원자력 산업을 요, 그, 성장 동력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이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이런, 여기 표현에는 이제, 위선적인 그런 정책을, 말이 위선이 국민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법학자가 얘기한 법외국, 제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행결함,
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음. 이런, 뭐, 말하자면 이것도 헌법 위반 상황이.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의견도 없고, 헌법학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 녹색 성장이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이것도 이 그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일본이 이제 2007년에 그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2025년까지 일본 개혁 그 거기 최고 내각 최고의 전략회의에서 목표를 드렸는데 이미 이제 일본 이노베이션 25년이라는 그걸 보면 이제 뭐 과학기술 혁신, 인재 혁신 뭐 그런 등등의 주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시급한 정책 목표 하나로 환경을 대물로 삼. 그래서 환경을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하나로 그런 바로 그 다음에 이명박이 이상예비라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그 권력을 잡으면 국적 성장이 국가 시체 1호가 된. 근데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지속 가능한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보다 더 그 취약한.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 이제 경제와 환경과 사회를 이제 딱 3조라면 이제 이 녹색 성장은 원래는 이제 생태 효율성이라고 해가지고 2005년에 그 아시아 태평양 강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의 한 환경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그 파리의 OECD 회의 때 만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원래 거기서 얘기했던 거죠. 그 발상은 이제 저개발국에도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고려하는 개발계 그런 것을 이제 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포장을 하게 포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이제 포기할 그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나마 시작했던 그런 협치, 어떤 좋은 그 시민사회와 정부와 그 연구자들 간의 그런 공동 작업의 어떤 성취를 이제 부화시키면서 말하자면 이제 퇴행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든지 강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통합과 같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라를 적어도 생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새로운 그 제도나 정책의 제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제 사쪽으로 가서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그런데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이 뭐 저희 나라의 고유한 그 발명품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란 나도 아이건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발맞춰 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그런 어떤 국제 수준의 그런 약간 제도화의 진전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이명박 때 봐가지고 그런 퇴행이 나면 지금 조금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마당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2015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바마 등이 오바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이 부시 정부 때 이미 있었는데 이 부시가 해방을 놓는 바람에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기후변화 체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회의만 거듭해 오다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권력 말기에 뜻한 바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사인을 해준 것으로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제 산업계에 뭐 참여나 동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조직 폭력배가 돈을 뜯듯이
어쨌든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어떤 대출량, 대출 비율을 제시하면서까지 통제를 했는데 그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외부적 요인도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환경 생태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100일 안에 문재인 저탄소 국책성장 기본법을 폐지를 하고 그 아래에 2008년에 했던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그냥 일반법을 2008년 수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연상하고 역시 그 기구의 위원회를 지금 이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 위원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시민사회 안에서 또는 환경운동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에 관한 아주 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시정을 100일 안이라고 얘기한 것은 현재 그 국회에서 특히 이번 1월에만 하더라도 국회가 열렸는데 그만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2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취임 열흘 안에 이걸 발표하고 그래서 처리하겠다. 이걸 공식 선언을 해 주어야 다음 의제들이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웬만한 얘기는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이 그냥 환경운동 단체들이 매일 1인 시위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그 이원영 선생이라든지 영호 운동과 같은 사람이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색 정치 제도와 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그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행정이나 그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시장 이런 데서도 또 공공기술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이 환경 문제, 기후변화 또는 뭐 그런 저감을 위해서 저감하고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력, 기술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존도 제가 그 이런 말씀 드린 것 하나는 그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에 보면 이 부처 간에도 어떤 그 공무원이나 그 어떤 정책 위반 능력 같은 게 편차가 커가지고 성장 주도라든지 그 토목 건설에 능한 부처에서는 예산도 많이 나오고 이 기술 개발에도 능한 것에 비해서 뭐 환경을 지키고 또는 국민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야 되는 그런 복지 행정 이쪽에서는 좀 어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시민들의 감시라든지 제가 표현하는 대로 어떤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가지고 이 10년 뭐
작년부터 시작된 그런 당장 정치가 의회 정치, 어떤 국민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확보하고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이상으로 이제 원전 문제나 대한 농업 정책 그리고 환경 생태 체제와 관련된 조직 제안이 이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탈핵에너지팀 팀장님 그리고 그 생태지평의 명호 사무처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지금의 촛불 집회 전국 그리고 박근혜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면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정경 유착이고 두 번째가 사적 관계에 의한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이지만 그동안의 정권에서 계속 드러났던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적폐 청산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실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자력 마피아라는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사실 이 정경 유착과 인적관계, 사적관계, 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적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공성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환경권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집단의 이해가 정확하게 발현되는 것이 원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앞서서 그 노진철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여러 자료들을 이제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계속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력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전망을 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넉넉하게 지으면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서민을 앞세우면서 서민들이 공공요금이나 물가가 싸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지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이 확대되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발전 설비를 확대를 해야 되고 발전 설비를 건설을 하면 용량 요금이라는 비용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용량 요금이 뭐냐면 발전소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1기가와트, 뭐 500메가와트 이런 각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발전원에 따라서 가동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건 민자 고속 도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왜 초기에 엉터리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만약에 경제성이 안 맞으면 국민 세금으로 그 경제성을 맞춰주거든요.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게 민자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동하지 않더라도 용량 요금이 나갑니다. 2015년에 발전 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수급은 원전 전기를 가장 먼저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싸기 때문에 현재 발전 단가나 정산 단가로 봤을 때는 원전이 가장 싸거든요. 외부 비용, 원전 사고 비용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의 그 정산 단가만 가지고 보면 원전이 가장 싸니까 원전 전기를 가장 먼저 사주고 그다음에 석탄 전기를 또 다 사주면 이 둘이 70에서 80%가 됩니다. 나머지 한 20%를 나머지 발전원으로 채워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대부분 그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 가스발전소가 우리나라는 가동률이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40%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원전과 석탄이 80% 이상, 90%까지 이제 가동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한 원전은 용량 요금도 받고 발전이나 전산 단가도 받고 그렇지 않은 발전소들은 용량 요금만 받게 되는 거죠. 만약 가동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간 돈이 2015년에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나간 돈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닌 거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현재 이제 과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발전소가 대부분 석탄하고 원전입니다. 또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싼 발전 단가를 유지한다는 이유 때문이고 그게 싼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민들은 기껏 해봐야 몇만 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95%가 7만 원대 이하입니다. 보통 한 2, 3만 원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써도 7만 원대인데 지난 여름에 이제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대로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냐? 뭐 타워팰리스처럼 전기요금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 뭐 이건희 회장은 그 집에서 전기요금만 1000만 원 이상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자력 산업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에너지 전기 다소비 그룹들인데 주택을 보지 않고 저는 사실은 산업을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기 소비에서 60% 정도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쓰이고 있고 그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위 20%가 다 대기업입니다. 1위가 현대제철, 2위가 포스코, 3위가 삼성전자, 뭐 4위가 SK하이닉스, 등등 LG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상위 20위를 랭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보통 한 6, 7천억 원에서 적으면 한 2천억 원대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은 경부화라고 밤에 쓰는 게 있고 낮에 쓰는 게 있고 피크 때 쓰는 전기요금이 약간 다른데요. 대부분의 전기 소비를 밤에 합니다. 밤에 한 50% 이상, 50% 정도가 밤에 경부화 전기요금을 쓰는데 그 전기요금의 발전 단가가 57.6원입니다. 아, 발전 단가가 아니라 그 전기요금의 단가가 57.6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력거래소가, 그러니까 한전이죠.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가장 싸게 구입하는 2015년 정산 단가가 원전으로 62원인데 그것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의 한 50% 정도는 쓰는 전기 소비는 원전 전기보다 더 싼 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내고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는 전기요금이 6천억, 7천억, 6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내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2011년에 5,680억 원의 전기요금을 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600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싼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상 한 10에서 20% 이상은 더 내는 게 정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로 치면 한 2,300억 정도는 혜택을 받은 거다. 싼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이런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서의 건설 회사들입니다. 원전인 경우에는 한 기당 설비와 그 다음에 토목 건설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4조 정도 되는데 절반이 토목하고 건설 비용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내부 설비 비용인데 설비에서 핵심은 원자로하고 증기발생기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부산중공업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건설은 대부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주요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리 오류코기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남아둔 발전설비가 남아둠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지역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9번째, 10번째 원전이 이번에 건설 허가가 났는데 그 신고리 오류코기는 사실상 지금 전혀 필요하지 않는 발전 설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건설되는 것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이제 필요하다고 세계적인 원자력업계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수국의 안전성 평가인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건설 허가를 내준 건데요. 이 건설에 컨소시엄이 바로 이제 삼성물산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과연 신고리 오류코기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걸 추진을 했을까? 네, 지난 6월 23일 날 결정을 한 건데요.
그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정부 공기업이고 한전이 100% 일단 자회사이죠. 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벌써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1조 7천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너무나 당연한다는 시 예, 취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건설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학계와 원자력 관료들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판단을 하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기요금이 일정 정도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관료들은 지지 않는 거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해경이 구조할 거냐, 누가 구조할 거냐, 누가 그 책임을 질 거냐, 구조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거기에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확대되고 석탄 발전이 확대되는 그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의 에너지 정책에 그냥 이어져 온 거거든요. 이것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10에서 20%도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인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압박, 더 크게는 대기업이겠죠. 대기업들이 압박을 할 거고 그들이 어쨌든 여론을 죽여서 또 전기요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차에너지 기본계획 당시에 원전 비중이 이명박 정부 때의 41%가 29%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일보에는 일면 탑으로 전기요금 5배 오른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누가 가장 자극을 받을까요? 일본 서민들이 자극을 받겠죠. 하지만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 6천억씩 전기요금 내는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내유보금으로 몇백조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법인세를 통해서든 전기요금을 통해서든 사실은 환수를 받아서 다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나 단열개선 사업이나 이런 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뭐 원전 9천 개에 이를 만큼 굉장히 높고 이거를 이제 정책과 뭐 경제성 따지면 한 34개로 줄긴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발전량 따지면 15% 줄어드니까 한 10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원전 10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통해서는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건 옆 나라 일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54개 원전이 전체 문을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아까 제가 노무현 정부로 말씀드렸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고 2년 사이에 원전 70개 분량의 태양광 발전이 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중단을 하고 그거를 멈춰야만 다른 게 들어올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석탄과 원전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다른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그리고 효율이 에너지 효율 산업이 들어올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한 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고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석탄이나 원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양 차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잘라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호 사무처장님께서 10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입니다. 10분이죠. 10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받고 코로나 연락받고 그리고 상 선생님 발제문 사실 이래저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지, 뭐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지가 고민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발제문 중에서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환경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 그 환경권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UN에 들어있는 191개 국가 중에서 109개 국가가 환경권 관련된 부분들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굉장히 제가 외적인
명시를 했던 나라 두 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헌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체르노빌 참사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브라질 쪽 분야에서 집어넣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의 의무를 생태계와 생물종의 생태적 관리, 유전물질 조작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 환경영향 평가, 환경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기술 및 물질에 대한 관리, 환경교육 등 총 11장 225조 1항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환경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나라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환경운동가들한테는 반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 나가는 나라가 아마 브라질일 거기 때문에 헌법의 환경권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문제와 그 나라에서 그 시민이 환경권을 올곧게 지켜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 많이 들고요. 일단 오늘 허성수 선생님 발제로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청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 레짐을 청산해야 된다는 과정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웠는데요.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왔었던 특권 개발 중심의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성장 담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결국은 우리가 광장의 정치를 제도권 정치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생태적 가치란 것은 사실 정치권이든 어딘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가졌던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라는 그 이중의 위험들이 등장하죠. 환경 분야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LMO나 GMO, 생태독성, 숙성생물학 이런 부분들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숙성생물학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 분야 국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부재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논의하고 대응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 안에서도 먼저 논의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 담론이라는 것이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이게 환경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국민의 정부든 참여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사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 쪽 관련된 사회적 논란들은 2003년도 시작됐던 규제개혁 관련된 논의가 2008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해서 풀어졌던 규제 완화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물론 간신히 어떻게 막기는 했지만은 거의 4, 5년간을 끌어왔던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2007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기 세 달 전에 만들어진 동서남해안 연안개발특별법, 자연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 동서남해안 연안개발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성장담론, 포괄적 근대화라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정부까지 나타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성을 끊을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이 연계점을 끊고 새로운 모양새를 만들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허상수 선생님 지적하셨던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 담론에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녹색 성장이라는 담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건 사실 그 시점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유가폭등 시기에 1세계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후 변화 보고가 신설됐고 프랑스는 그르넬 환경법,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기후 에너지 통합법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체계들이 수립이 되는데 한국의 녹색성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방향은 근접했는데 이행수단이 완전히 뒤집어졌었죠. 표건중심, 그리고 대기업중심, 그리고 원자력중심으로 해서 모양새는 비슷했는데 이행하는 수단이 완전히 과거 방식으로 역행하면서 문제가 좀 벌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허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어떻게 다시 기본법으로 복원을 시키고 평가지표 반영,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평가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은 차기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시급하게 다시 되돌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얼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당이든 간에 사실 표건정치에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저희들은 없다고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현실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녹색 정치 제도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과 정치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들이고 환경 갈등을 어떻게 정치가 다룰 것인가 그 단순하게 환경 의제를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면의 본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개발 보수의 성장 담론을 뛰어넘는 지속 가능 사회의 담론을 어떻게 정치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는 녹색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따라서 녹색 가치란 녹색 정치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사실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 있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 모니터링 개선 필요성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모니터링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과제이긴 하지만은 자연보존활동, 자연생태계 쪽 분야 관련돼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이라는 그 위계 차이로 봤을 때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환경부 체계를 개선할 때 있어가지고 오히려 중앙부서의 권한이나 관리 체계를 갖다 강화하는 부분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제개혁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게 BJ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규제개혁은 실효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들어왔었고 BJ 이후에 이제 그 경제 양극화 못지않게 환경권도 사실은 완전히 환경정의란 부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생물다양성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데 다른 방향 이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분야별로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규제 완화, 자연정책, 그다음에 화학물질 안전,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화평법이나 화건법 관련된 부분들도 한계가 이미 발생을 했고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들이나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들 미세먼지하고 화력발전이 충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4대 강 관련돼서도 이명박 정부 때에서 박근혜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나 문제점들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부서의 문제인가 또는 그 최고 권력자의 환경 의지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둔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법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를 대변하는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봤을 때 고민되는 분들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된 부분들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연환경 관련돼서 자연 복원 개념의 법제화 부분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부분들 그리고 산림 생태와 한반도 생태축 보존 관련 부분들 그리고 남북 생태계 구상 관련된 부분들 생물 독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또 완결된 그런 정책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로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플로에서 이들 좀 대안을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직업 안전 보건 분야 그리고 원전 문제, 그리고 대한 농업 정책, 그리고 환경 생태 문제와 관련돼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이제 다듬어서 정책안을 제대로 된 정책안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네 분 발제자하고. 네, 그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뭐 현재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새는 별로 잘 그러니까 다 답변하거나 제가 뭐 다 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헌법 개정안에 환경권이나 그 생태, 허랑한 발전, 해적. 근데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려는 그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그리고 또 브라질 얘기 들으면서 뭐 느낍니다만은 그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그걸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외국 들어가시고 관료제도 제보가 관료제도를 뭐 영혼이 없다고만 보통 얘기하는데 극이하라는 표현을 써 그냥 어두운 정도 아니라 이렇게 가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시대라고 안정을 한 판사나 공무원이나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흔으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고 저랑 한 것처럼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뭐 그런 권력 이한 게 이제 이것도 아마 분명히 대본이나 특권 조건 그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정한 산에 이제 그 석도를 설치한다고 가지고 통합해서 그 지난한 세월을 공포를 싸워가지고 문화재 유연들이 한번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유연회라든지 또는 이 소관과 자유롭지 못한 정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그 전면적으로 물갈이하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경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역시 그걸 가져야 되고 제가 그 이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앞서 이제 그 악마들이나 그 맹수들이 전체를 보고
어떤 사물에 집중해야 된다는 실리콘 밸리에서 그 기술 혁신가들이 한 두고 중에 하나는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사물을 수표를 바꿔야 된다. 대략적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국회나 그런 뭐 위원회나 관료들에 맡길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목격 정치뿐만 아니라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정치의 전환 그런 국민사회의 어떤 트나 그리고 그 지층의 어떤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품질을 강화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런 지금 이런 난세, 전환기, 어떤 혁명적인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대중의 기지를 관리해가지고 한 차례 내느냐, 그것이 지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부탁했는데, 아무래도 드리는 게 좀 난 것 같아가지고 그 첫 번째 그 직업 환경 보건 분야 백도민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노동자 알 권리, 참여 권리, 행동 권리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산보일을 강화한달지 또는 뭐 새로운 직업성 질환 뭐 위에도 파악이랄지 이런 이제 좀 구체적인 토대가 되는 좀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사업주에게 지금 책임을 지는 그런 토대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사업주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그 규제나 이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권위에 포장된 거짓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토대를 좀 예를 들면 뭐 어떤 펀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새로운 노동 환경 또 노동의 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전망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렇게 협동조합 문제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농촌의 문제가 그런 협동조합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농촌이 이제 자본주의화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문제, 농촌의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생산과 그거의 분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환경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허상수 선생님 말씀이신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이제 패러다임이 이데올로기가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을 얘기한다면 자본주의의 지속 발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 지금 지속되는 것을 그대로 발전하는 것으로 하자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지속 가능한 이데올로기가 뭔지 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문제가 뭔지 또 이것이 은폐되고 이제 문제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처리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환경 파괴의 원인이나 주범이 여기서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그 재벌과 자본가 계급이라는 것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나와야지 이 문제가 기존에 지금 2017년 국가에서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지금 이게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어를 발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한 걸 하자면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예. 아유 문제 막. 예. 예. 아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손미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뭐 얹어서 아 사실은 백두명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아까 환경 레짐이란 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노총에서 먼저 가셔서 안 계시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이미 노동자의 반 정도가 적용 제외라면 사실 그 법은 이미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고 오히려 구체제를 온전시키고 거기에 전문가들 엘리트들이 붙어서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는 방식으로 계속 그 이제 법이 온전되어 왔던 것인데 이후에 노동 문제 토론도 있지만 변화된 고용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그 직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사실 폐기되어야지 마땅할 것 같고 백두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장된 권위에 기댄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면적인 그 법의 뭐 폐기와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 이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논의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심포지엄의 주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좀 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예, 짧게 가능한 시간이 지금 좀 제가 몇 시간 발언한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이란 거는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누구든지 입달린 사람 다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발전에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주순처럼 생겨난 아파트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생산 단계나 사용 단계나 나중에 폐기 단계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생산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가 아파트로 가득 찼는데 저게 우리 당대에는 문제가 없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200년, 300년 뒤에 저 흉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밤잠이 안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 때 지구에 없던 거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것,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게 생성되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건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계에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사용과 폐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원초적으로 막아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난 뒤에 후손들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니 녹색 성장은 한국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건 사기죠. 우리는 이제는 좀 불편하게 살자. 에너지 쓰지 말자. 걸어 다니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엘리베이터 탈 거 다 타고 자동차 탈 거 다 타면서 우리가 뭘 하겠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히만 말씀. 남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와 사실 맞닿아 있는 그런 논의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개인 차원의 박근혜 개인 차원의 문제든 아니면은 그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의 문제든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적폐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에 그냥 뿌리박힌 그 권위적 내지는 이제 그 기존에 있어서의 기득권의 바탕을 둔
아까 거짓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적폐라고 하는 그래서는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약간은 좀 기술적이거나 제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가치, 문화 내지는 이런 다른 대안, 다른 방향 뭐 이런 거가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제도화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도를 만들고 해보면은 그 밑에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내던 하는 것에서 그 제도화를 제안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상상력을 걸치는 그런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도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꼭 이건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하나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민사로 하니까 정말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를 겪으면서 홍사가 되니까 확 풀려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홍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은 민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사적인 그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이제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형사의 기준 자체가 좀 더 민사보다는 엄격하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에 있어서 절차적 엄격성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권리의 고지 내지는 동의 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집행에 있어서의 보장 등을 그 제도화돼 어떤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그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에 있어서의 고지, 보장 내지는 동의 내지는 그 행에 있어서의 근거를 만들고 그게 안 되면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이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 더 진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화 될지는 조금 그 상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다음 또 이상으로 저희들이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하여튼 네 분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프로에서 또 제안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거 좀...